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치4 예비 동맹의 예비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 중국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좀 주시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중국 너무 그 사드복 때부터 그러는데. 네. 대국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방역의 문제를 들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어떻게 365일을 다 여러 날짜가 있는데 이 시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정말 우연을 겹친 건지는 정말 모든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농수산물 천연모래 수출이 금지를 한 게 왜 365일 중에 딱 그 하루 갑자기 이때인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짜 중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고 난 뒤인가?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0개 이상의 대만 식품 브랜드 수입 중단을 발표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라운제과나 해태제과 식품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네. 대만 감귤류 냉동 생산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국민들의 식생활에 관련된 아니면은 그 소비에 관련된 부분부터 건드리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당했지만 똑같이 대만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보복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뭐 이제 와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K 화장품의 기본적인 경쟁력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사드 보복 이후에 기울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타이밍상 그때부터였다는 것을 지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농수산물에서 유해 물질과 제품 포장 부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두 군데서. 갑자기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저기 수출입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한 건축자재와 철강제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모래를 대만에 수출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 사드 보복 아니면 지금같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방문해서 뭐 하나의 중국을 깨뜨린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뭐 군사적인 이슈를 보복 대응은 다 소비에 관련된 것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판박입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일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택에서 했고요. 펠로시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반도체 관련 법안 한국에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약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치4 동맹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앞으로. 지금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모두 다 이것을 치4 동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4 동맹이라고 표현하기 이상할 정도의 뭐가 없고요.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협의 정도를 표현하겠다라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때는 예비회의에 할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회의에 참석하리라고 지금 나온 것은 주말에 나왔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뭐 4시부터 5시, 6시부터 계속 보도 나오고 있죠.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얘기할 건지 만난 적도 없고 언제 만날지도 안 정해졌다. 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등 각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혼자 등 돌리고 구상하는 것보다 서로 알고 교환하는 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외교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외교부도 그렇고 지금 그 정부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는 미국이 제안한 한국, 일본, 타이완 세 개국 대상 4자 대화를 명시를 했고요. 대신에 치4 동맹은 안 쓰기로. 다 지금 똑같이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외교부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치4 동맹이라고 해버리면은 마치 중국이 혼자 빠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빠지는 게 맞죠. 하지만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협력 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분야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하겠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미국 의회에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아시아 순방하기 이전에 이미 반도체법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아시아를 도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아시아 순방을 왜 했냐? 아까 칩4 동맹이라고 불리는 뭐 중국은 부르기 싫은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 세 개가 아시아 국가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네. 미국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를 순방한 게 이게 굉장히 그 절묘한 타이밍이죠. 중요한 타이밍이었죠. 미국 상원이 7월 27일입니다. 반도체 칩과 과학이라고 칩스 앤 사이언스. 여기에 대한 법안을 표결했는데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가결됐어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미국 상하원이 다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두 배 차이로 가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원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7월 28일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 243대 반대 187로 법안이 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중국이 저기 반발을 했을까? 물론 뭐 하나의 중국, 대만 그 내정 간섭하지 말라 뭐 이것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칩4 동맹에서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반도체 분야에 520억 달러를 6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자금 투입하는 이 법안이고요. 첨단 과학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60조 원이 다 반도체 분야에 투자되는 거 아니고 첨단 과학 분야를 아까 그래서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를 앞에 따로 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뒤에 과학이 있어서 첨단 과학 분야의 전체 유비 260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및 과학법이니까 이름이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했으니 첨단 과학 중에서 반도체에 가장 많이 투자를 안 하면 민망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거에 했겠죠. 반도체 말고 다른 걸 했겠죠. 근데 칩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60조 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 68조 원을 반도체 부분에 투입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상하원이 이미 7월 말에 가결된 상황이었고 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기초 과학, 연구 개발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 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그러니까 그냥 다들 지금 칩4 예비회의라고 부르고 있으나 중국의 심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라는 굉장히 둘르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비회의에 실무자가 참석하는데 칩4 명칭을 자제하기로 논의를 했다. 예, 근데 이미 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칩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부 의제 그리고 참여 수준은 구체적으로 조율할 전망이고 그러자 바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저번에 삼양식품 얘기도 드렸죠. 삼양식품 지금 부인이었던 지금 회장이 되신 그 회장 김정수 회장을 불러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왜 삼양식품은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12개월에 파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까? 상한 거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죠. 누구나 다 알면서 그렇죠? 삼양식품이 다 수출하는 거는 다 6개월로 삽니다. 그런데 알면서 한 거죠. 자 이번에도 중국을 배제한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도 중국을 배제한 작은 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은 그룹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미국은 설계의 강점이 있고요. 퀄컴 엔비디아, 그렇죠? 설계를 하지만 퀄컴 엔비디아는 스스로 생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TSMC의 생산을 맡기죠. 그래서 생산의 최고인 TSMC. 그다음에 일본은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소부장 보복당했을 때 그래서 반도체 생산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옛날에 그 엘피다가 파산하고 그 뒤에 일본 반도체 업계를 우리나라가 먹을 때 먹고 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최고 위치로 올라갔는데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자꾸 빼내가니까 그렇죠? 그쪽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일본까지 데려왔고요. 이제 뭐 거의 뭐 전부 탑은 다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할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싱하이밍 주한 그 중국 대사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그것 때문에 뭐 우리의 그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당연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칩5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도 넣어달라. 근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가장 국민들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드 보복에 대해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과는 아니었고요. 이런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 퀄컴이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의 1위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스냅드래곤을 비롯해서 갤럭시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부분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죠. 대신에 설계도만 그립니다. 설계도만 그리고 생산하는 업체로 위탁 생산으로 설계도를 넘겨주죠. 그리고 생산의 강국, 한국하고 대만이죠. 왜냐하면 D램하고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빈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입니다. TSMC.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의 역량을 보유한 일본.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지원으로 자국 반도체 업체를 키우고 있어서 미리 새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려고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재 부품 장비에서 계속 일본이 뭐 몽리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아직 그 부분을 못 따라간 부분이 많아서 막 무슨 가스 빼고 이래버리니까 반도체 세정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어쨌든 칩4 동맹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적일 수가 있고 TSMC랑 삼성이랑 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랑 우리나라도 적일 수가 있죠. 대만의 ASE 후공정업체와 우리나라 넷패스가 적일 수가 있고 근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적의 적은 적이라고 같은 공공의 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적이 돼버리면 일본, 대만, 한국이 뭉쳤으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맹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뭐 그 영화에서도 똑같잖아요. 뭐 법안에 반대해도 팀을 먹으면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럼 이 칩4 동맹에 들어가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똑같은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걸 고려해서 정부가.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이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공장, 요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시안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에서도, 공급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메모리 공장이 있고요. 충칭에 패키징 공장이 있습니다. 다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다렌에 인텔에서 낸드플래시 인수한 그 부분이 그 다렌에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얼마 전이었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아까 7월 27일과 28일 날 미국 상하 의원에서 반도체 그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7월 26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화상 면담했을 때 그때 코로나19 걸렸을 때요. 미국의 28조 5천억 원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말했죠.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건립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바로 요 그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우나 어쨌든 간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전에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 구상 밝히기 전에 이미 지금 짓고 있죠. 미국 텍사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고려했었고 뭐 다른 나라도 중국도 고려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미국이 하기로 했죠. 오스틴에 공장이 있으니 같은 텍사스 주인데 그 옆에 테일러시에 짓고 있잖아요.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네. 지금 있는 것들이 중국에 있는 거는 파운드리는 아니고 메모리 쪽입니다. 향후 20년에 걸쳐서 192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9조 3650억 원의 투자를 이미 삼성전자는 발표를 했고요. 이 돈으로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무려 11곳
신설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 건설 및 증설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칩4 동맹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이 텍사스주나 이런 데서 세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목리를 부렸던 부분 칩4 동맹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동맹이니까 그 안에서는 목리를 부리기 어렵겠죠. 그리고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죠. TSMC가 중국의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나 이런 업체들의 그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서 나쁜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칩4 동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